그럼 여기는 함양은 처음이에요? 어, 함양 와 보셨어요? 아니 나도 처음. 오. 경남 함양. 오. 아마 남편인 연정우는 와보지 않았을까. 1박 때문에 계속. 1박 때문에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래. 제가 거의 이제 가기 전에 내일은 어디로 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이러면 사실 3시간 안쪽은 아이 거기는 앞마당이다 앞마당이다 하도 멀리 가니까 막 5시간 막 이렇게도 다니니까 물릉도도 가고 이러니까 저 물레방아 보면은 어? 그쵸 예전에 영화에서 맞아요. 옛날 영화에선 늘 좀 뭔가 여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렇지 그 사람은 예전에 데이트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다들 그냥 이 물레방아 쪽으로 와서 근데 왜 물레방아인지 오빠 아세요? 어? 알아? 아니 그거 아니에요? 물레방아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쿵쿵 맞죠?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나도 아는데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려고 모른 척을 했는데 뭐 왠지 이런 종류의 얘기는 오빠한테 한번 확인을 거치고 해야지 이게 뭔가 공신력이 있는 것 같아 갖고 아 근데 바로 우리 이영자 씨가 항상 얘기했어요. 어디를 가면 반드시 이곳은 들러야 된다. 휴게소. 그렇죠. 호두과자 먹어야지 오빠. 호두과자. 감사합니다. 와. 두둑한데요? 이건 뭐지? 아, 여기 곶감도 있고요. 이게 약간 지역 특산품을 여기서 판매하시나 봐요. 함양의 곶감으로 또 유명하다고. 지리산 함양 곶감. 이런 거 사면 너무 아저씨 같은데? 근데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하긴 해요. 제 최애 간식이에요. 나 아까부터 계속 여기서 눈을 떼질 못해가지고. 아, 오빠도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거 제일 좋아해, 제일 좋아. 저것도 혹시 좋아하세요? 저 샌베 뭐 이런 거? 이 과자도 좋아하세요? 이거 진짜 추억의 과자, 우리. 아. 이거 좀 이따 다 같이 나눠 먹을까? 이것도. 아, 이거 생강 그거 있는 건가 보다. 야, 가인 지금 프로그램 카드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사려고. 야, 요거 두 개. 소름 날. 자, 요거 받아. 일로 와. 아이고. 엄마들 아들 이렇게 확 이는 거 알지? 혹시 텔레비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안녕하세요. 코에 자. 우리 소스가 코 한 번만 딱 맞추면 안 돼요? 너무 귀여워. 아니야, 귀여워. 몇 학년이에요? 이제 3학년 되는구나. 3학년이면 난 1학년이면 뭐 1, 2학년이면 모르지만 3학년이면 코 여기 닦아야 돼. 아니 혀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 혀가 어느 정도 되나? 하나 둘 셋. 3학년은 아니야. 3학년은 안 돼. 1학년, 2학년 하는데 아유. 엄마랑 지금 어디 갔다 가는 길이야? 이제 집에 가려고. 어디 갔다 왔어요? 무주? 그러면 몇 박 며칠? 놀다 오는 거야? 한 3일? 되게 3일. 오래 갔다 오셨네요. 나 이런 거 제일 억울해. 우리는 계속 존댓말 하는데 애는 계속 반말로. 며칠 갔다 왔어요? 3일? 같이 존댓말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아유, 착해라. 방학 숙제 많이 했어요? 안 해놨지? 어떡해. 한 번에 다 해야 되죠, 그치? 근데 방학 숙제가 뭔지를 모르겠어. 요새는 옛날처럼 방학 숙제 많이 안 내주죠? 아, 그렇죠. 그래. 이거 지금 식을까봐 걱정이 많아요. 빨리 먹어요. 자, 요거, 물티슈. 나중에 다 먹고 요거로 닦고요. 잘 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저희 JTBC 저희 프로그램이거든요. JTBC의 손 없는 날이라고 프로그램이니까. 이사 아빠예요? 아빠예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화장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온. 그렇겠지. 화장실. 그렇지. 그렇죠. 바로 직전에 갔다 온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혹시 우리 삼촌 어디서 본 적 있어요? 누군지 알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30년을 넘게 해왔죠. 그러니까 말이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이모, 조금 예뻐요? 아니면은 좀 많이 예쁜 것 같아요? 어때요? 아, 좀 많이 예쁜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또 순수한 눈으로 또 알아보더라고요. 삼촌이 잘생겼어요? 어때요? 못생긴 것 같아요. 아, 못생긴 것 같아요? 못생긴 것 같아요. 아주 유머 감각이 어마어마하네. 그 나중에 TV 나올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줘요. 나 TV 나왔다. 안녕. 남자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얘기하지 마. 아빠는 떴나? 아빠는 몰라? 응? 아빠는 몰라? 아, 아빠는 모른대. 어떡해. 그러면 걔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나 나왔어. 지금 놀다 가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봐. 학교에서 봐. 근데 남자친구를 엄마는 알죠? 몰라요. 엄마도 몰라요? 아, 비밀이구나. 친한 친구들만 알겠네. 아무도 몰라. 둘만 아는 거야. 어머. 예, 하이파이브. 어머. 잘 가. 안녕. 그럼 이제 의뢰인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네, 차가 저쪽에. 좋아한다는 말 어떻게 전해가 밤새도록. 현미라고 써 있잖아. 현미는 살 안 쪄. 밤에는 우리 아기가 밤에 이제 잘 때 나와야 되니까 엄마가 내일은 촬영 있어서 재우 잘 때 나갈 거야 이랬더니 엄마 촬영하러 가는 거 나 싫어 이래요. 애기 둘째 4살이거든요. 근데 엄마 일하러 가는 거 왜 싫은데 이랬더니 진짜 놀라지 마세요 오빠. 이게 동심의 눈으로 본 거니까 엄마 일하러 가는 거 왜 싫은데 이랬더니 엄마 일하러 가면 못생긴 아저씨들이랑 있잖아. 못생긴 것 같아. 손 없는 나를 본 건가? 싱크월드를 본 건가? 못생긴 아저씨가 누구지? 아, 나 너무 웃겨가지고. 나 지금 웃으면서도 웃음이 맑지가 않아. 지금 약간 상처. 마음의 상처.